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쇼핑 브이로그. 정말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피스 입었고요. 신발은 구찌 러버슬라이드 신었고요. 여성여성하죠? 그리고 가방은 요거 들까 아니면 요거를 들까 고민을 하다가 둘 다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얘는 짐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세컨백으로 들고 가려고요. 그럼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아요. 안녕! 구독, 좋아요.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백화점을 신세계로 바꾸겠다고 애매하게 현대백화점이랑 발을 걸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등급은 떨어지고 신세계백화점은 또 집에서 멀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발렛이 차가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평일인데 왜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발 걸치지 말고 제가 여기저기 VIP를 좀 해보니까 딱 알았어요. 그 뭐가 제일 좋냐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좋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 혜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등급을 달면은 명절마다 선물을 준다거나 연초에 선물을 주거든요. 현대백화점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배송까지 해줘요.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은 직접 오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멀어가지고 선물 받으러만 가기도 뭐하고, 물론 그 김에 쇼핑하라는 거겠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돈만 돈대로 썼고 현대백화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즐겁게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지나가는 에스컬레이터잖아, 저거. 아니 왜 그냥 찍으면 안 돼? 아니 서울 사람들. 아이야. 그거 아이야. 아니 서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오늘 컨셉. 금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쇼핑을 할 거야. 오케이. 금액을 넉넉히 잡아줄게. 넉넉히? 얼마? 언니 요즘 돈 없는 거 알지? 요즘 매장 열어가지고 정말 돈 많이 썼어. 200? 200이면 내가 차라리 저기 명품도 가방 하나 사지. 그러게. 자, 갑시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알겠어. 100만원. 콜. 아, 그리고 오늘 있잖아. 그게 있어. 일단 내가 오늘 쇼핑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어. 첫 번째, 밥을 안 먹고 왔어. 밥 안 먹으면 쇼핑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좋은 쇼핑을 위해서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준비의 끝은 아니겠죠? 아, 준비 두 번째. 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아니, 이게 뭐 도대체 어디가 야하다는 이게 거지? 너무 끝맛이에다가 뒤에 막 이렇게 막 다 헐벗었잖아.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살이 좀 올랐거든요? 일부러 살이 오른 걸 유지하고 왔습니다. 왜요? 왜냐면 쇼핑할 때 살이 오른 채로 쇼핑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빠지면은 그냥 더 예쁘고 좀 쪘을 때도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있어. 어? 이거 약간 꿀팁인데? 꿀팁이지. 좀 살이 올랐을 때 자신있게 쇼핑해라. 아, 오케이. 어디부터 가실까요? 일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 언니가 항상 명품을 많이 보고 거의 집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기서 조금 가격대는 언니가 원래 사던 것보다 좀 저렴 하고 그 대신 그래서 퀄리티가 좀 괜찮은 그런 제품들 내가 실제로 좀 아, 너무 골라주는 거야? 100만원어치? 어. 아 이거 좀 동남이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상하다? 내 것도 끼워넣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 잠깐만, 나 오늘 사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요즘에 내가 매장을 많이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입고 좀 괜찮은 옷을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점프수트를 하나 샀으면 좋겠어. 점프수트? 엄청 불편한 건데 그거? 화장실 갈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내가 잘 안 입는 이유가 화장실 갔을 때 자괴감이 드는 그런 옷이어서 잘 안 입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점프수트 오케이.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하고 그 외에 편한 옷들을 조금 추천해줄게. 알겠어, 가봅시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내가 VIP 카드가 있으니 라운지도 한번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 좋아요. 가시죠. 아, 하나만 더. 우리 여기 더 현대에 VIP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나 VIP만? 그거 타보고 싶어. 그래, 좋다. 고! 여기랑 저기거든? 여기가 좀 여자여자 하잖아. 한번 보시죠. 네. 여기네. 여기 오니까 쇼핑 감을 찾았어? 갑자기 막 영감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 아, 그래? 일단 다른 색깔 입어봐. 아니 근데 이것도 이쁘다, 막상 입으니까. 그래? 아니,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긴 해. 분홍색보다 이거 더 잘 입을 것 같아. 오빠 봐봐. 예쁘다. 그래, 그치? 나한테 괜찮아? 이 안에 다 세트로 입은 거야? 너무 예쁜데? 그래? 아, 뭐라 해야 되지? 세련돼 보여. 아, 그래? 어떻게 촌스러운 거 같지?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잘 입을 것 같아. 예쁘다. 오늘 잘 골랐다, 이거. 구매! 오케이.
이거 봐, 카드는 블랙카드인데 블루로 떨어졌다고 등급이. 아, 이거 점점 떨어진 건 아니지?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번에 떨어졌어. 그렇게 되었다. 이런 거 잘라내면 되죠? 네, 제가 그냥 이제 마감실에 풀린 건데 계산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맛있고 불편하면 미디엄 준비돼. 네. 앞에 한번 와봐. 허리는 조금만 줄이면 돼. 근데 너무 털이 없지? 통은 아까도 훨씬 이뻐. 이건 아니야. 이거 살 바엔 안 사. 이거는 딱 너무 예뻤어? 아니면 그냥 괜찮으면서? 딱 예뻤어. 한 번만 딱 혼자 다시 입어볼게. 잠깐, 중간 정거 여기서 얼마 사셨죠? 그게 좀 문제야. 왜? 63... 에? 여기서? 오늘 일찍 끝나겠다, 아싸. 이제 깐깐하게 쇼핑하겠어. 그러면 옷을 많이 샀잖아. 그럼 내가 봐준 데가 액세서리야. 그쪽을 가자. 알았어. 근데 잠깐만.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이뻐. 나 여기도 좋아해. 그럼 아까 그 청바지를 괜히 샀나? 아, 어쩔 수 없어. 이뻐? 이거는 뭐랑 입어? 안에 흰티 받쳐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바지 레이어해도 이쁠 것 같아. 아까 그 산 청바지를 레이어드로 해. 너 스타일이다. 그 언니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괜찮겠어? 요거 입고 와. 언니가 입으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괜찮겠어? 귀엽긴 하다. 이쁘지? 아 근데 프리 사이즈야. 좀 너무 어벙할 것 같은데 입어봐야지. 한번 입어볼게. 응. 되게 귀엽다. 헉, 가방 아니야? 너무 어벙해. 피지 너무 예쁘다. 이뻐 나오겠어. 그래. 언니 거야? 내 거야. 이쁘다. 요즘 바비가 유행이잖아. 요즘 바비가 유행이야? 응. 이쁘다. 색깔이 딱 내 색깔 아니야? 맞아. 흰티에 입으면 더 이쁘겠다. 어때, 사? 이뻐. 쇼핑이 빨리 끝날 것 같아. 귀여울 것 같지? 귀여울 것 같아. 약간 공주 스타일이야. 바지 입을 거라며. 바지 입으면 공주는 아니지? 귀여운 공주. 아, 귀여운 공주? 정말 공주네? 그치? 너무 귀엽긴 한데 내가 안 입으니까. 너 말대로 너무 귀여운 공주긴 하다. 귀여운 척하는 공주 같아. 빨리 갈아입고 나와. 그럼 지금 70만 800원. 딱 30만 원 남았어. 그러네. 자, 그럼 액세서리 편으로 가자. 그래. 아, 그래. 나 점프수트 못 샀는데. 아, 점프수트는 일단 기다려? 가다가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캠핑용품 쪽에 하나 있긴 하거든? 어떻게 캠핑용품이라도 가져? 캠핑해? 한번 보긴 하자. 보긴 하자. 그리고 캠핑용품 보면 기분 좋아지거든. 아, 그렇지. 가보자. 알겠어. 자, 점프스트를 너무 원하셔서. 아니 여기 점프스트를. 아, 이게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러라고? 어, 작업복이야 일부러... 완전.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점프스트가 아니라 약간 무늬 막 휘황찬란하면서 약간 히피 느낌이 나는데. 아, 히피 느낌에. 히피 느낌이 나는데 그게 조금 더 세련돼서 내가 막 매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도 이게 막 이렇게 후줄근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고 딱 괜찮아. 아시는 분 있으면 아시는 분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언니한테. 위에를 한번 가보자 그럼. 아, 귀여워. 어때 이런 거? 예쁘다. 이거랑 같이 있으면 어때? 아니 이거랑 같이는 좀 아니다. 아야, 근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예뻐. 공주 같잖아. 지금 오늘 진주 귀걸이에서 너무 더 잘 어울려. 응. 그럼 뭐야? 이거 이쁘지? 봐봐. 아, 이쁘다. 이쁜 것 같아. 이거 실버인가? 실버치고 너무 싼데? 일단 요거 후보. 응. 예쁘다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이쁘지? 예쁘다. 괜찮다. 이거 되게 안 한 것처럼 가볍네? 나 이것도 해야겠지? 기다려봐. 여기가 마지막 장소지, 내가 쇼핑할 수 있는. 눈 감고 네, 집에 가면 되잖아. 맞아. 눈 감고 이제 집에 가면 눈 되잖아. 눈 감고 밥만 먹고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볼게. 그냥 그래. 굳이?
그냥 그래. 내가 본 거 있어. 어, 예쁜 그래? 거. 그래? 미리야 얘기를 해줬어야지 언니한테. 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응, 나쁘지 않다. 이거 이쁘다. 내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목걸이랑도 잘 어울려? 내 지금 목걸이? 니?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 얼마야? 59,400원, 6만원이네? 끝. 난 반지는 그냥 그래, 솔직하게. 아, 그러면 100불. 어. 뭐 시키세요? 아니. 지금 다 하면은 다 해. 귀걸이 빼고. 뱅글이랑. 아, 다 하고 싶어, 지금? 귀걸이 빼고 다 괜찮을 것 같아. 18만 1,500원은 100만원을 빼봐. 117,700원인데 10만원 넣고. 아, 너... 10만원 나준다. 오, 고마워. 아니, 내 거 사러 가자. 그냥 너는, 너가 쇼핑할래? 아니, 내가 본 게 있는데. 한번 가볼래? 나 이제 힘이 없어. 따라오기만 해. 동생 놀래키기. 아, 동생 놀래키기 하려고 했는데. 봐봐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우와. 아, 깜짝이야. 아니, 봐봐요. 요 예쁜 잠옷이 있어서 얼굴에 뱉더니 우와 산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추천을 해줬더니 야, 이거 진짜 고시 공부하는 사람 같은데? 맞아. 이게 저한테 잘 어울려. 어, 그냥 너무 예뻐. 나 정했어. 이거? 어. 그래, 나의 쇼핑 금액을 너에게 주겠다. 너무 기분 좋겠다, 이렇게 자면. 어, 가자. 알겠어. 왜냐면 이게 더 현대에만 있어. 이 VIP만 갈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이 엘리베이터가. 어, 다른 현대백화점이었고 내가 더 현대에 있다는 말만 들어봤거든.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었어. 가보자. 가보자. 그런데 어? 나 오늘 발레 안 했는데? 아, 봐봐, 이게 문제가 이거야. 이 카드가 아니네. 이 카드가 아니고 내가 발렛을 맡기잖아. 어, 일단 내리자. 어, 이 카드 키를 준다? 어. 그럼 그 발렛 카드를 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차를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발렛을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세계백화점이랑의 차이가 그거야. 신세계백화점은 내가 차를 이거 끌었다 저거 끌었다 할 수가 있거든. 발렛이 다 돼, 계속. 근데 아, 현대백화점은 블랙으로 올라가면 두 대까지 되는데 여기 블루로 내려왔잖아, 지금. 그러면은 한 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차를 안 끌면 못 들어오는 거야. 발렛. 오늘 그 차를 안 갖고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지하주차장에 줄 서서 막 꾸역꾸역꾸역꾸역 내려갔지. 그렇지만 괜찮아. 오늘은 쇼핑을 하니까. 그래. 라운지로 가자. 이거 앱으로 등록해야 돼. 어, 됐다. 어, 됐다. 쇼핑이 끝나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샤오롱바오. 이거는 기억이 안 나. 꺼바로우까지. 나도 국물? 응. 고기도 하나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는데? 응. 내 이빨 볼 사람. 여기 카메라에 걸려. 어, 우와. 재밌다. 아, 자신있게 할 거고.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저희 동생 집으로 잠깐 왔고요. 한번 빠르게 무엇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간 가게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을 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거기 괜찮던데? 여기 어디? 모노하. 사실 제가 지하 2층에서 쇼핑을 잘 안 했었는데 100만 원이란 돈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진짜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냉감 바지 같아요. 뒤에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 앞에만 단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바지 하나 샀고 세트로 입을 수 있도록 나시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통이 A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평소에 안 입던 스타일이기는 한데 뭐 정 어색하면 이거 약간 넣어가지고 허리 조여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인데 살짝 카키 컬러 느낌이 나는 지지미 원단 같은 느낌입니다. 등은 이렇게 요렇코롬 아주 섹시하게 빠져있는데
속옷을 잘 챙겨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엄청 보수적이네. 나름 유교갈이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야식구리한 원피스를 입고 왔잖아요. 그때도 안에 흰 티를 챙겨 입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헐벗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침 이렇게 흰 티가 있어서 레이어드 돼 있길래 같이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재질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한철 나기 괜찮은? 잘하면은 2년 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 면 티를 하나 샀고 레이어드를 할 수 있게끔 요런 나시. 요거는 골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 청바지가 사실 조금 괜히 샀나? 뭐 이 생각도 들었어. 진짜? 왜냐면 예뻤는데 엉덩이가 꽉 끼는 거예요. 근데 허리도 잘 맞고 나머지도 다 괜찮았는데 아, 내 엉덩이 왜 이렇게 커? 아, 그래서 엉덩이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입고 다니다 보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청바지가 요즘에 또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잘 산 것 같아요. 여기도 길이를 다 안 줄이고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쇼핑 진짜 되게 후다닥 했다. 그리고 되게 알찼지? 어! 들어간 곳에서 전부 다 사고 후다닥 나왔어. 그리고 요거! 아, 내가 오늘 지하 2층의 장점을 알았어. 예전에 샤넬 프라이빗 쇼핑 갔을 때 요거랑 비슷한, 그거는 좀 타월 재질이었는데 분홍 색깔 반팔 원피스가 있었거든? 그게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살짝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거기는 막 몇백만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사고 나왔거든. 와, 왠지 안 입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괜찮은 가격대니까 도전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나시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까 산 그 하얀 반팔티에다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H라인이어서 딱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도 막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만족스러운 쇼핑이군. 그리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제가 집에 있는 거는 작은 진주긴 한데 이건 진짜 얇아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하고 다녀도 되고 이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하얀 거를 하니까 얼굴이 좀 더 살아나는 느낌? 요 뱅글을 샀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어가지고 그냥 밋밋하지도 않고 독특하니 또 심플하고 해서 너무 괜찮고요.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차고 이 정도 줘요. 그럼 이렇게 뺐다 꼈다가 하고 빠지진 않고 포인트가 확 되면 다른 걸 레이어드 할 수가 없어. 심플하고 얇은 걸로 하나 해줘야지 딱 괜찮더라고요. 예쁘게.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 귀걸이 진짜 해보고 싶었어. 짜잔! 작지만 화려한 귀걸이를 샀습니다. 되게 화려한 모양인데 조그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은품으로 준 게 이 귀여운 토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런 파우치. 핑크핑크한 파우치를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오! 액세서리 통이구나 진짜. 괜찮다. 이렇게 받아서 쇼핑을 끝냈습니다. 오늘 쓴 돈은요. 처음 옷 여러 개 사가지고 63만 6천 원. 5% 할인받았거든요, 여러분. 60만 4,200원에 분홍 색깔 원피스가 9만 6,600원. 액세서리가 18만 1,500원. 88만 2,300원에서 제 동생 잠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와서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세트예요. 셋업으로 샀는데 아, 잠옷을 이렇게 세트로 입으니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엄청 좋아. 지금 면도 엄청 좋고. 맞아. 이렇게 실크같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제품이고 브랜드가 어디였더라? 무슨 슬리핑이었는데? 프랭클리. 아, 프랭클리 슬리핑. 응. 이라는 잠옷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12만 4,200원 해서 넘었다! 100만 6,500원! 6,500원을 초과했는데 그래도 딱 맞췄어요. 딱 금액을 정해놓고 쇼핑을 하니까 나는 나쁘지 않았어. 항상 그냥 막 긁고 나서 아, 많이 썼네 막 이랬었는데 딱 정해놓고 쇼핑을 하니까 뭔가 더 신중해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것 같아. 쇼핑이.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한번 더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